리버풀로 갔죠. 거기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사람들, 일본 사람들, 대사관 사람들 전부 타고 분위기도 좀 타고 어마어마한 막 2층까지 막 모래성을 쌓았고 지하실에 방공을 해놓고 가스 마스크를 하나씩 다 주더라고요. 필요할 때 쓰라고. 전장에 이렇게 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요. 그걸 거기서 가다가 아, 뭐 갈 때는 올 때하고 갈 때하고 정반대로 아무래도 한 번도 없이 갈 때는 희망에 부풀어서 막 나는 기분이고 좋았는데 이제는 뭐 캄캄해 앞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뉴욕으로 갔잖아요. 뉴욕에 가서 거기서 한 일주일 동안 내가 파나마 운하를 건너서 로스앤젤레스 가가지고 로스앤젤레스 요코하마를 하는 거예요. 그럼 배를 세계 일주하는 거예요. 완전히 요코하마로 가가지고 어떤 주교님한테 편지를 하나 가지고 이거 뭐 별로네 한데서 그때 그 골라라 신부님이 미국으로 떠나려고 했는데 몸이 불편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어요. 그 준텐도 병원이라고 있어요. 일본에 동경에 그 병원에 찾아가서 그 신부님하고 누가 알고 울었죠. 왜 왔느냐고 내한테 말도 안 하고 왔느냐고 뭐 연락도 안 되고 이래서 그냥 나대 신부님이 그렇게 해서 가잖아요. 이거 참 뭐 깜깜해요. 그래도 한참 기다려하고 성모님께 기다려하라고 그러고 환산할 동안 기다려하니까 그 신부님이 너 지금 히로시마에 예수의 수련원이 시작됐는데 거기 한 사람 가 있고 그 뭐야 김태관 가 있고 그 다음 내가 가야 이제 시체는 박고용 내가 두 번째로 가고 있어. 그때 일본 오쿠니 이런 일본 지원자들은 전장에 갔어요. 전장에 가서 전사하고 죽었고 아무도 없어요. 한국 사람 세 사람하고 일본 국적이 아닌 미국 국적을 가진 그 오에다상이라고 있었어요. 그분하고 아주 병으로서 뭐 약해서 전장에다 못 가고 나면 수사 지원자가 하나 있었어요. 이 다섯 명이 이제 그 했잖아요. 저는. 그래, 이제, 가서, 히로시마 가서 신부님을, 네 분을 만났죠. 만나가지고, 가서 있으라고 가서, 아무 연락 없어요. 또 편지를 하니까, 4월 1일에 오라고 통지가 왔어요. 40년인데, 그래, 이, 가르신부님이 내가 떠나야 하는데, 정리도 안 되고, 이래서, 한 달만 더 여유를 달라. 그래, 좀 정리를 하고, 떠나도 됐다고. 그리고 신부님한테, 예수의 장성한테 편지를 했죠. 그러게, 한 달 있다가도 된다고 그래. 한 달 있어도 뭐 준비가 다 안 되잖아요. 그러면 또 신부님이 한 달 있다가, 아유, 신부님 미안합니다. 그렇게는 못하겠다고. 그건 못하겠다고 차라리 못 간다고 하든 못 간다. 이 말은 그렇게 그 정상을 자꾸 그 농락을, 그래 15일만, 15일만, 5월 15일에 그냥 버텔 안에서 가는 거예요. 그 신부는 그냥 두고 그걸 가지고 그때 1940년 5월 15일이 내가 입회한 날이에요. 이제